여기는 호우십니다. 저라면 굉장히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경기가 어때? 여기는 호우십니다. 가요 잡어! 오! 잘못! 미트 프로젝트! 미트 프로젝트! 미트 여기는 고아웃입니다. 자, 오늘 사이트는 여기 이렇게 저기 울산바위입니다. 울산바위 뷰를 보고 그래도 캠핑을 할 수 있는 존이고요. 그나마 이제 패밀리 102 존입니다. 저희가 근데 사실 저희야 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런 자리를 맡아서 정말 감사한데, 아 이거 사실 그 돈을 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둑판, 예 네, 보시면 바둑판이에요. 예 네, 그냥 여기는 사방이 텐트야. 텐트 뷰. 어떻게 해 이거? 그 돈을 내고 야 여기서 텐트 뷰를 보고 온다? 저라면 굉장히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고아웃에 올 수 있는 그런 티켓을 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지만, 저런 자리는 진짜 제가 예전에 한여름 성수기 예약 없이 갈 수 있는 캠핑장 그런 데나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완수 캠핑님은 폴로투맨 치셨고요. 저는 울프라운치 텐트를 이렇게 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앞에가 이제 그나마 뷰가 뚫려서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저쪽 반대편에 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차 지금 주차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만약에 차를 댄다면 정말 최악의 매연 뷰를 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 테이블 트루버의 사라 프로는 아니고 트루버의 IGT. 접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90 다리가 90도가 아니고 약간 밖으로 벗어났나 보다. 그래도 안정감 있겠네. 야 트루버 색깔 이쁘네. 기가 막히. 도장도 좋고. 선민아 여기 전기가 없대. 전기요? 전기. 나 어떡하지? 제가 그래서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오십시오. AC60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블루에티 파워뱅크. 조그매갖고 용량 얼마 나오겠어 이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B80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입니다. 확장형 파워뱅크. 자, 이 확장선으로 용량을 확장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다시 돌리면 딱 빠지지 않고 고정이 싹 되면서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조금해서 간단하게는 이거 하나 들고 다니고, 네, 2박 3일 뭐 이렇게 할 때는 두 개 다 들고 가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간단하게 쓸 때는 요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용량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가지고 다니면 충분합니다. 지금 냉장고 하나 돌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냉장고 지금 몇 시간 돌릴 수 있나요? 32.8시간. 32.8시간인데 불빛도 되게 선명하다. 그렇죠. 네. 지금 32.8시간인데 저희 적정 수준 온도로 떨어지면은 용량을 더 적게 잡아먹어요. 네, 그래서 더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2박 정도도 가능할 2박이 거다. 2박이 먹고 막 3박도 되겠다. 네. 이제 12V는 되고, USC 타입 이런 거 간단하게 기본은 되는데, 일단 메인으로 사용하는 거는 220V나 이런 것들은 다 위에 거 AC60 요거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오늘 써볼게요. 네. 이게 뭐라고요? 원래 조그마한 거 엄청 많아. 이렇게. 이게 파쇄석 벌레야. 이 바닥이 파쇄석에 조그만 벌레들이 사는 경우가 있어. 나 처음 봤어 이거. 와. 파쇄석 벌레야. 징그러워 이거 봐. 엄청 많아. 몸에는 무해야 돼?
여기는 고아웃입니다. 고아웃 왔으면 또 우리 웰컴 기프트 한번 꺼내봐야죠. 그렇죠. 네.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도시락. 요거는 이제 커피 네스프레소 머신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커피, 우리 에너지바 4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맥스 요것도 좋지만 이소카스 그러니까 이소로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거 요거 그래도 맥스부탄. 네, 요거 터지지 않는 맥스부탄. 헬리녹스. 야, 그리고 뒤에는 이제 고아웃 이렇게 써 있어요. 할인 쿠폰입니다. 태그 아이웨어. 제일 좋은 거 엄청 큰 거 있네요. 요거 여기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 하지마 이 X야. 자, 일단 이 가방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홍초. 홍초. 국물 내기 한 알. 사골 진공탕. 꾸이 열풍. 커피프. 진짜 캠퍼들 딱 위한 음식만 준비했네. 카레 왕의 토마토 치킨과 구운 양파채. 리얼 군밤. 이거 뭐야? 이거 또 있어, 또 있어. 사골이랑 황태. 와, 매콤 청양. 뭐 끝도 없이 나오네, 이거. 컵 고추장. 아, 그치? 이렇게 하나씩 떼가지고 고추장으로 하고. 거기다 멸치 같은 거 찍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맛있게요. 요거는 제가 지난 고아웃 때 청정원이랑 고아웃이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그게 있어요. 탄티같이 생긴 요건데 여기 안에 이 제품들이 들어있었어요. 솔트 3종이랑 그리고 명이나물 와사비 요런 거랑 그리고 쌈장 요렇게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야겠다, 이거. 그리고 소진을 하면은 또 여기서 추가로 리필 해가지고 사용하고 이랬었거든요. 이거 아직도 사용하는데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음식할 때 허리에 딱 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큰 거 있는데 여러분을 위한 사랑. Time for the hometown, I got love for it, it's real. Yeah. Two times for the haters, man, cause I notice how this shit feel. Three times for my family, dog, cause this shit done paid our bills. And I get four times my net worth from a year ago with no deals. Did it all by myself, I don't need nothing. Draw the 100 songs, I'ma keep coming. Remember times they wouldn't reply, now they all hit me like they need something. Labels hit me, now they see something. But I told them all, you ain't seen nothing. I've been putting on the work, and if you ain't song with me, you ain't read nothing. How it is, I don't need a cause. That's it, all shit about a blow, make a million. I got a million flows, I'm a million shit with a million goals. 가자. I'm taking out here. I got you, you got some. I'm going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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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 스테이크 전문 온라인몰 미트 프로젝트. 미트 프로젝트 돌려주세요. 최대 5만 원의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줄 알았어. 네, 두 분 다 동시에 2만 원 받아가시게 됐네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고아웃에 바로 미트 프로젝트 부스에서 브랜드에서 저를 초대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구하기 힘든 그런 고아웃 티켓인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작년에 그린 캠프에 갔는데 미트 프로젝트 처음 접하고 나서 그때 고기가 너무 괜찮아서 그 뒤로도 진짜 계속 사 먹고 있고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만한 퀄리티입니다. 예. 이야. 맛있겠죠? 와. 미트 프로젝트. 짱이다, 짱. 여러분께 받아가시고요. 저희 신제품 다섯. 맛있겠죠? 맛있겠죠? 5만 원이요. 이제 밥 몇 개 먹었잖아요. 넘버원 스테이크 전문 온라인 몰. 여기가 수입육인데 냉장으로 와. 마지막 다 먹었어.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다. Always first at the finish line. First to the plate when it's dinner time. First to escape when this shit goes down. And these motherfucking clowns finna finish mine. Flow too real, hit him with a rhythm rhyme. Tim's on cause it's cold in the winter time. I'm a ball shit, you know that I'm finna shine. Got the money in the bank like it's intertwined. Yeah! Come on! 자, 저희는 이제 불을 이렇게 켰습니다. 아, 이제 벌써 어두워졌네요. 진빔에 갔더니 진짜 이렇게 미야비 랜턴에다가 진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더라고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막걸리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 이거 진짜 잘했다. 아,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한 바퀴 싹 돌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일단은 아까 그래도 미트 프로젝트에서 그 살치살 스테이크 도시락을 좀 먹어서 그래 좀 버텼는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저희 큰일 났어요. 저희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가스도 없고 물도 없고. 마트를 들려야지 하다가 들려야지 그냥 쑥 들어버렸어. 아,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다가. 정 안 되면 뭐 내일 나갔다 와야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이제 뭐 고기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나의 숙시 구원자 짬빔. 짬빔 아닙니다. 짬빔. 짠짠 짬빔. 여기 근데 옆에가 바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많이 시끄럽게는 못 떠들어요. 여기가 올빼미존이 아니야. 제가 올빼미존을 원했는데 이 주최 측에서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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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짠 짠오 진짜 달콤해 되게 달콤해 케이크야 케이크 케이크야 그것도 알코올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17도 와 대박이 와 대박이다 길 엄청 이뻐 길 엄청 이뻐요 지금 저쪽에서 공연을 하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지 또 아 좋은 차들도 너무 많고 막 흥분이 되네 흥분이 미트 프로젝트의 티보 스테이크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와 진짜 이거 맛있겠죠? 빰빠뽀삐뽀삐뽀뽀뽀삐뽀삐뽀삐뽀뽀 미쳤지? 들어가자마자 미쳤네. 내가 오늘 미트 프로젝트 초대받아서 고아우 왔는 거 그냥 배제하고도 진짜 맛있어요. 이게 수입육이에요. 사실 수입 고기긴 하는데 맞다. 배송될 때 냉장으로 오거든요. 그만큼 퀄리티에 자신이 있다는 거고 진짜 그냥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가입하시고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 안수 형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아 미치겠다. 입 짧은 안수 형이 반한 맛이래요 지금. 입 짧은 완스가 추천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또 내가 잘 굽기도 했고. 잘 굽죠. 입 짧은 완스 형이 이렇게 잘 먹네 진짜. 나보다 저렴 굽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니까. 맛있겠지. 사진 찍을 게 많다 보니까 충전할 게 진짜 많네요. 짠알리? 어? 이거 짠알리 샀죠. 아, 저희 짠알리. 알리 그거 할 때 사신 건가요? 아, 역시. 내가 바로 구매했지. 댄스 파이어 댄스 파이어 댄스는 짠알리에서 짜라짜라짜짜짜짜 짜루 캠핑 맛있겠쥬 맛있겠쥬가 원래 성수 캠핑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맛있겠쥬 했더니 그거를 이제 저작권료 내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맛있겠쥬
네, 이렇게 고아웃의 첫날 밤이 갑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지금 11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매너타임 없는 올빼미존이 아니라 패밀리존이에요. 근데 아직도 주변에서 엄청 크게 시끄럽게 떠드는 팀이 또 있고, 그리고 약간 소란스러운 것도 있고, 누구는 주무시고 누구는 놀고 계시고, 뭐 여러가지로 좀 약간 대환장 파티? 그렇습니다. 잘 자요. 잔나이. 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기 고아웃이 저도 이제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전기 안 되지, 샤워 힘들지, 뭐 사람 많고 막 뭐 난장판이지, 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오고 싶어지는 이유는 캠퍼들의 그런 찐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도 기회되면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느낀 거는 뭐냐면 다 젊어. 제가 좀 나이 많은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놀 때 민망한 거, 막 그런 게 있어. 벌써 나이가 들었네, 나도. 아 참. 아침부터 조금 당황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부대 시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데 충분한 부대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뜨거운 물 안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이제 뭐 설거지하는 뜨거운 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설거지하는 뜨거운 물 안 나오고요. 잼버리 야영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사이즈에 맞춰져서 그런지 개수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막 허리 아픕니다. 샤워장이 문이 닫혀 있어요. 뭐 일단 세수만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뭐 안 씻어도 되니까 뭐 검사하기는 한데, 뭐 샤워를 원래 이렇게 못하나? 되게 어렵게 샤워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긴 했거든요. 이게 어렵게 샤워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아무튼 샤워장도 없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샤워 좀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저기 전기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되니까 저와 같이 이제 블루에티 파워뱅크나 이런 파워뱅크 가져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발전기를 돌리시는 분이 계셔. 발전기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진짜 제 주변은 아니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진짜 힘들었겠더라고. 제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을 거 아니야. 와, 대박입니다. 대박. 우리 아버님 나오십니다. 꿀물 준비한 꿀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아카시아 꿀물. 어우, 달아. 어우, 진짜 완전 꿀물이다. 제대로 꿀물이네. 우리 그 은희 누나. 아, 은희 누나가 하는 그런 꿀물이래요. 제 지인이 준 건데 커피 시험 점수가 있대요. 그 점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한 그런 커피라고 합니다. 80점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이게 87점인가? 얻은 그런 되게 높은 그런 커피라고 합니다. 아우, 커피 스멜. 커피 맡아보세요. 아우, 스멜. 바람은 콩 너무 큰 거. 커피 좀 좋은 거 같아. 좋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뭐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 바로바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캠핑장에서 노래를 저렇게 크게 틀어놓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아웃이고 뭐고 뭐
being here with you. Maschikju. 그냥 먹을 줄 알았지. 맛있겠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소고기에다 아침 라면인데. 짠, 짠. 짱짱. 너무 짠, 짠. 짱짱. 지금 이튿날 점심 시간입니다. 66% 정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요. 핸드폰 충전도 하고, 스트링 라이트 이렇게 밝히는 거, 요거도 충전 다 하고, 냉장고도 다 쓰고 있는데, 이 두 개 가지고 지금 1박 2일을 사용했는데, 지금 절반도 안 쓴 것 같아요. 확실히 오래 가기는 오래 가네. 나 1, 2, 9. Always first at the finish line. 선택 완료. 오호. 자, 됐어, 됐어. 자, 이제 오픈런 왔어. 오픈런 프로 왔어. 골전도 이어폰이라서 이 막지 않고. 열이 나오나? 네, 나와요. 아, 좋네. 막 미뇨 아니야, 미뇨? 도전! 도전! 네, 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았어야지, 잡았어야지. 아, 실패. 아, 서른하나. A few moments later. 비도 오고 우군 캠핑 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기 좀 찬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시은님, 아, 시은님이 사다 주신 이게 안주, 아, 감사합니다.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서 안 돼. 핸드폰 괜찮나 봐라, 핸드폰. 핸드폰을 버리시고 이어폰을 치고. 내가 50개 갑니다. 했어, 했어. 제그왕 짱캠핑 42개. 오, 42개. 오, 기록 세우고 돌아갑니다. 오. 이따 4시 반쯤 와가지고 식다 보고. 우선 또 깨워드릴게요. 또 깨야지. 네. 딸이 계속 와가지고 우리 아빠 1등 1등 했는데 아빠 딸의 꿈을 깨버리네. 죄송합니다. 동심 파괴자. 동심 파괴자. 저도 아들 둘이니까요. 현재 일단 현재까지는 1등. 이따 한번 가보고 또 만약에 역전이 돼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역전을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만 받아 가야지 또 가야지 가야지 경품 받아 가야지. 성함 유튜버 짠 캠핑. 요거 보고 한번 검색해 보지 않을까?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아, 근데 지금 저희 뭐 장기 자랑하고 막 노래 자랑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일반인들. 그래서 그거 잠깐 구경하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막 이런 끼들도 너무 많으시고 사실 저는 전혀 잘 못 올라가거든요. 정말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인정. 진심으로 인정. 지금 완스 형의 형수님, 예, 우리 요정님이 부엌 가서 먹으라고 사준 스디전골입니다. 스디전골. 아... 맛있겠지? 냉장고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조금 얼었어요. 또 너무 차갑게 해놓은 거지. 아, 야채는 좀 얼었는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자, 짜기비. 가스. 아우, 목이 너무 따갑다. 아, 우리 시우님이 사다 주신 김치와 무말랭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스멜. 맛있냐? 그렇지. 이게 추울 때 먹기 딱 좋아. 아, 추운데 이제 따뜻하게 좋네요. 옛날에 4만 원이었는데. 맛있겠죠? 아, 여기는 부엌입니다. 자, 여러분, 골전도 이어폰 최고. 아, 우리 샥즈입니다, 여러분. 제기왕 1등 누군가요? 예, 예. 짜기비, 예. 와, 그거 주시는 거예요? 네. 와. 어우, 야, 이거 쓰러졌네. 골자 쓰러졌네.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저희 폴대도 지금, 저희 타프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빨리 가서 단돌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네, 이거. 와, 큰일 났다, 이거. 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여기 땅이 좀 물러가지고 팩을 좀 더 박아야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지금. 테이블까지 지금 좀 싹 닦기는 했는데, 뭐, 테이블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지금 2m 80까지 제일 높이 원래 세워놨다가 지금 2m 30으로 많이 가운데는 이 센터는 이제 줄여놨고요. 그리고 이쪽도 굉장히 낮게 해놔서 일단은 지금은 바람이 조금 불어도 안정적으로 좀 버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바람이 점점 세진다. 와, 오늘 강풍주의보가 온대요. 잠깐 그 브랜드존 가가지고 선물 받고 오고 막 이럴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지인을 만나가지고 좀 놀고 오는데, 아, 오늘도 막 바람, 저희 것도 막 빠질 정도로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타프 친데 보면은 막 다 무너지고 막 그랬습니다. 와, 여기 땅이 좀 물러가지고 좀 사람이 좀 물른, 저처럼 물른 것처럼 좀 땅도 많이 물르네. 커피 한잔 할래요? 짠짠 정급이. 여기는 구워옷입니다. 또 맛있는 한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 프로젝트 잔슨빌 부대찌개 맛있겠죠? 이건 진짜 미트 프로젝트 이 고기는 예술입니다. 꼭 사드셔보세요. 빨리 먹고 공연 보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짠짠 짜장피. 빠졌다? 오, 우리도 빠졌다. 우리 거 빠졌다. 우리도 못 빠져. 아니야? 뭐 빠진 소리 났는데? 볼 때? 빠진 소리 났는데 우리도 아직 빠진 거 들어 빠졌어. 또 빠졌어. 또 빠졌어. 저기 또 빠졌다. 네. 어휴, 사람 나왔네 그래도 빨리. 나 깜짝이야. 나 깜짝 놀랐어. 어휴. 어휴, 순간 돌풍. 순돌? 아, 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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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갑자기 순간 돌풍. 옆에는 이제 가족이 오셔가지고 스피커 엄청 크게 틀어놓고 이 고하우스에 대한 좀 약간의 동경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번도 못 와봤으니까. 가수분들의 팬클럽분들, 로이킴 분과 뭐 멜로망스님들 이런 팬클럽분들이 오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도 할 겸 내가 좋아하는 가수도 볼 겸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고하우스는
캠퍼들, 정말 찐 캠퍼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다라고 생각도 했고, 텐트나 이런 것도 좀 특별하고 막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영상에도 접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사실 그렇게 특별하다고 라고까지 할 만한 그런 텐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 사실 잔디밭이야 워낙 배수가 원래 안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파쇄석이긴 하거든요. 아, 파쇄석인데 파쇄석은 파쇄석대로 벌레가 많고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런 벌레는 벌레대로 좀 있고 또 지금은 비가 오는데 배수가 안 돼요. 다 지금 찰랑찰랑합니다. 막 이 밑에가 한강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막 뭐 좀 짜증내면서 막 물 퍼내신 분들도 계시고 부대시설도 안 된다. 부대시설은 어떻게 안 좋냐면 고아웃에 매번 다니는 이런 캠퍼분들을 좀 몇 분 뵀는데 예전에는 간이 샤워실이라든지 간이 화장실도 좀 몇 개 더 설치를 하면서 기존 화장실과 간이 화장실을 더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좀 수월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던가 아니면 셔틀을 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여기 리조트에 있는 샤워실을 이용해야 된대요. 근데 샤워실이 아침에 11시 반에 끝나고 막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캠핑이 되고 있다. 물론 뭐 저는 안 씻으면 돼요. 명분까지 심어주니까 뭐 여기는 씻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라는 명분까지 심어주니까 저는 뭐 2박 3일 동안 양치하고 세수만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고아웃 측에서 조금 고민을 좀 더 해서 왜냐면은 고아웃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그런 캠핑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캠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캠핑 브랜드인데 이번에 고아웃이랑 고CF랑 같이 합니다. 같은 날에 이렇게 캠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캠퍼의 입장에서는 고아웃이랑 고CF 둘 다 좋아하고 둘 다 가고 싶어요. 이번에 고CF 라인업이 굉장합니다. 저도 고CF에 대한 참가 의사가 좀 있긴 했었는데 고아웃이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많이 없어요. 캠퍼로 하면은 뭐 텐트라든지 캠핑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만한 그런 게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아쉽고 웰컴은 또 웰컴대로 또 아쉽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아쉬운 그런 고아웃이다. 그 다음에 또 올 거냐고요?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이 골전도 이어폰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그럼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나잇 마지막 밤이네요. 아 좀 아쉽다. 아쉬워. 요즘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껌껌껌한 거 이거 굉장히 유행이래요. 이거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 엄청 많아요. 아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이 안에도 들어온 게 몇 개 있어 이렇게. 아, 그리고 이 울프라운치 텐트는 왜 비가 새는 거야? 이게 떨어지고 있어. 응? 물이 떨어져. 물이 새. 환장하겠네. 왜 물이 왜 새지? 아니야 근데 물 여기는 그래 바깥에는 셀 수 있어. 근데 왜 안에까지 물 여기 고여있네. 물이 고여있어요 끝에. 여기 끝에 블루티 AC60과 그리고 B80 이 두 가지를 연결해 가지고 이틀 동안 제가 지금 냉장고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1도로 맞춰 놔 가지고 저희가 저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얼마만큼 남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3% 남았어요. 99.9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전력을 사용 안 하고 있는데 냉장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지금 냉장고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냉장고가 어느 정도의 온도에 도달하면은 전력을 거의 잡아먹질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틀 동안 사용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제가 막 충전하는 선 여러 가지 충전하고 핸드폰 충전하고 카메라 충전하고 막 했거든요. 타프 스트링 그 선에 연결하는 그 불빛 그것들도 어저께 막 연결해가지고 사용하고 막 충전해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 거의 다 되는 상황에 43%.
물론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들을 안 썼습니다. 사용이 필요 없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뭐 전기장판까지는 안 썼는데 전기장판 사용해도 1박까지는 충분히 사용을 가능하고 2박도 조금 아껴서 전기 아껴서 사용을 하면 2박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양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박을 했지만 전기장판은 사용 안 했습니다. 그 대신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2박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그 정도의 양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남았는데 뭐 43%면 냉장고 온도를 약간 조절해서 조금 약간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전력을 아끼면서 전기를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레디 짱이에요. 예상치 못한 그런 빌런.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톡톡이의 습격. 큰일 났다 이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유행이라고 해요. 이게 해는 없다고 합니다. 잘 털고 그러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잘 어떻게 잘 털고 그러고 가야겠습니다. 야 장난 아니다. 여기 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잘 한번 털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뭐 잘 털리긴 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가 와가지고 습기 때문에 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지금 제 뒤쪽에서는 우리 완스 캠핑 형님이 타프를 치우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박 3일 동안 고아우 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보고 재밌는 것도 많이 즐겼지만 안 좋게 보면은 약간 운영 미숙 그리고 부대시설의 그런 부족함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투스의 공격과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샥지의 골전도 이어폰을 제가 또 하나 얻으면서 조금 약간 그런 게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체험은 많이 못했지만 웰컴도 마찬가지고 들어온 업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다음번 고아우선 조금 더 라인업도 좀 많이 좀 갖춰지고 그 우리 고아우 측에서 캠퍼들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짧게 핀 영상은 다음 영상 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